어? 이게 무슨 냄새지? 어? 엄마 아빠 방에서 연기가! 아, 안 돼! 안녕하세요. 전 7살인 김영웅입니다. 전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가 있는데요. 오늘은 밖으로 나가볼까? 엄마, 제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꾸나. 조심히 하렴. 저희 부모님은 저를 항상 걱정하셨어요. 전 미안함에 혼자 휠체어를 끌려 노력했죠. 하지만! 영웅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러길래 엄마 아빠한테 도움받으라 했잖니? 전 부모님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슬펐죠. 여보, 우리 영웅이 수술하면 나아질까요? 하지만 수술비가 만만치 않아서 우리 형편으론. 그러다 영영 못 고치면 어쩌죠? 우리가 없으면 영웅이는 혼자 어떻게 살아요? 너무 걱정 마, 여보. 들려오는 부모님 얘기에 전 짐이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자, 아빠 잡고 옳지. 아빠, 죄송해요. 응? 뭐가 죄송해? 그냥요. 전 화장실조차 아빠 도움 없이는 가기 힘들었어요. 점점 제 자신을 원망하는 일이 늘어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 이게 무슨 냄새지? 전 이상한 연기에 잠에서 깼는데요. 어? 엄마 아빠 방에서 연기가! 아, 안 돼! 연기는 점점 커졌고 부모님을 깨우지 않으면 위험할 것 같았죠. 심지어 경고음이 고장났는지 듣기 힘들 정도로 작았죠. 엄마 아빠가 위험해. 전 부모님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바닥을 기어왔어요. 거친 바닥에 온몸은 상처가 생겼죠. 엄마! 아빠! 일어나보세요! 전 아픔도 모른 채 방문 쪽으로 기었어요. 엄마! 아빠! 응? 영웅아,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요! 지금 연기가! 가스 냄새가! 당장 부엌으로 가봐야겠어요. 119, 119에 전화할게요. 아빠는 연기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셨죠. 그리고 엄마는 당장 119에 신고를 하셨는데요. 늦었으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 아들 덕분이네요. 영웅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몸을 이끌고. 많이 아팠지? 얼른 치료하러 가자. 영웅아, 고마워. 그 이후 저희 가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몸에 아무 이상이 없었죠. 그리고 영웅아, 이거 봐. 표창장 김영웅. 이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불편한 몸으로 가족을 구해 모든 이에게 감동을 주었기에 이상을 수여함. 전 감사하게도 표창장까지 받게 되었죠. 현재 전 작은 영웅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제 사연을 듣고 모금을 해주셨고 덕분에 수술과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 어려운 치료를 이겨내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제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